펀치에 박수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스켈스 뮤지션 18번째 목소리의 주인공 펀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펀치 씨랑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코너로 일주일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열심히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행사. 네, 축제 행사를 하면서 지내고 네. 왔습니다. 가면 어때요? 반응이 진짜?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시니까 그렇죠. 저는 되게 좋고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르면 제 노래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신이 나서.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라마는 안 봐도 펀치의 OST는 나는 찾아 듣는다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정말 사랑받았던 드라마마다 펀치 씨 목소리가 빠진 게 없어요. 아마 제가 느끼기에 펀치 목소리는 드라마에 딱 실리는 순간 뭔가 확 공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드라마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너무 목소리만 들려도 안 좋거든요. OST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면을 더 부각해줘야 되는 네. 정말 바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딱 최적의 목소리예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 아니 지난주에 불러주셨던 노래가 윤하의 오늘 헤어졌어요를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펀치 씨가 선택한 오늘의 노래는? 제가 선택한 오늘의 노래는 정승환 씨의 표정이 다시요? 너무 잘 골랐어. 그쵸? 정승환 난 걔가 좋더라. 이상하게 노래 잘하는 것 같아. 저도요. 너무 누가 노래를 가르쳤는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 친구.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게 정승환 씨 노래를 꼭 그러니까. 유스케에서 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진짜 이상하네. 정승환 씨의 곡 중에? 네, 정승환 씨의 곡 중에 눈사람이라는 곡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기가 막히네요. 선곡이 진짜 요즘에 딱 적확한 노래를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아주 골라낸 곡인데 이 곡의 작사는요, 아이유 씨가 했고요. 그리고 작곡은 아이유 곡 중에 반편지라는 곡 있죠. 그리고 이 지금 마음이라는 곡을 만든 재휘 씨가 만든 곡인데 이거 원곡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좀 감상을 해보죠. 네.